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3강, 아람 문학.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1강에서 제4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3강 아람 문학 3의 4강 후대의 변모.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긴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앞에서 말한 시대 4에는 아빠시드 제국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터키 민족이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하고 칼리파가 무력하게 되었다. 황금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은 시대라고 한다. 황금 시대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정치사에서는 시대 3과 시대 4가 구분되지만 문학사에서는 그 둘을 갈라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시대 5는 아빠시드 제국이 무너지고 아랍 세계가 분열된 시대이다. 이집트의 맘룩 왕국이 아랍 문학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해서 맘룩 왕국 시대라고도 한다. 황금 시대에 대한 추억이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서 추억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중세 전기가 끝나고 중세 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세 전기 문학의 주류를 이루던 시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창작했으나 수준이 낮아지고 창의력이 떨어져 크게 평가되지 않는다. 시의 주도권은 페르시아로 넘어갔다. 그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산문이 발달한 것이 새로운 경향이었다. 이븐 칼리칸의 전기 문학, 이븐 바투타의 기행문, 이븐 칼둔의 역사서가 이루어졌다. 대중 취향의 서사문학이 유행하다가 천일야화로 집성되었다. 그런 저작에서 현실에 대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인식을 끊임없이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중세 후기 문학의 진취적인 성향이다. 언어 사용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 것은 아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 고전적인 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산문을 발전시키게 되면 공동문어 대신에 민족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인데 아랍어 문학에서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형태의 산문에서도 공동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수식을 줄이고 문장을 단순화하기만 했다. 중세 동안에 이슬람교도 아랍인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뛰어난 여행기를 남겼다. 이슬람교는 유목 생활의 산물이다. 누구나 메카를 찾아 성지 순례를 했으며 상인들은 내륙에서는 말과 낙타를, 바다에서는 배를 능숙하게 다루어 멀리까지 가서 장사를 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했다. 모로코 사람 이븐 바투타는
1304년에 길을 떠나 29년의 기간 동안 아랍 세계의 거의 전역을 돌아보고 아프리카, 유럽, 인도, 중국 등지까지 광범위하게 찾아다녔다. 국왕의 서기 이븐 주자이가 받았어서 제목을 여행기라고만 한 책은 내용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문체나 기법이 상당한 문학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천일야화는 유럽에 소개되면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졌다. 하룻밤에 하나씩 천 하룻밤 동안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알라딘과 마술 램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다. 이야기의 총수는 크게 나누면 180개이고, 그 속에 작은 이야기가 여러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다. 작자는 알수 없고, 유래도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다. 페르시아에서 마련된 이야기에 인도의 것이 추가되어 아랍어로 옮겨졌으며,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에는 바그다드에서, 13세기부터 14세기에는 카이로에서 재창조되는 동안에 확장되고 윤색되었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랜 필사본은 15세기의 것이고, 18세기부터 유럽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면 구전 자료를 집성한 설화집이며 세계 도처에 흔히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상상을 초월한 이적이 일어나서 흥미를 돋우는 전개 방식도 특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화를 모아들인 범위가 넓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이 크게 열려 있으며 여러 곳에 풍속을 다채롭게 소개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중세 시기에 아랍인들의 활동 범위가 다른 문명권의 어느 누구보다 더 넓고 경험한 바가 풍부해서 그럴 수 있었다. 아랍인 사회는 상하, 남녀, 노소의 차등이 적어 모두 함께 즐기는 문학을 마련하는데 다른 문명권보다 앞설 수 있었던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대의 이육은 유럽 문명권의 도전에 맞서서 아랍 문명권이 분발해 전통을 되찾고자 했다고 해서 부흥의 시대라고 한다. 그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시작되어 근대로 이어졌다. 아랍어 문학사에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문학이 자생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천일야화보다 현실감이 확대되고 인쇄된 형태의 독서물로도 유통된 키사라는 서사 문학은 페르시아나 터키의 것들과 함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부적인 변화는 찾지 않고 유럽 문명권의 충격을 받고서 시대가 변하고 근대 문학에 다가서게 되었다는 논의만 일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유럽 문학을 이식하고 추종해서 근대 문학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체성을 찾고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타락된 후대의 혼미상을 청산하고 황금 시대의 문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시에서는 그런 성향의 고전주의가 크게 대두해서 한동안 주류를 이루었다. 그것은 한문 문명권이나 산스크리트 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산문에서는 사정이 달라서 유럽 문명권의 충격을 받아들여 소설과 희곡이 생겨났다.
시인 아도니스는 창작과 비평 양면에서 전통을 존중하지만 소설가 마흐프즈는 근대 사실주의 소설을 받아들여 현실 인식을 심화한 독자적인 노선을 찾았다. 소설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유럽 문명권의 횡포에 맞서는 아랍인의 자각을 고취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삼아 다양한 실험을 했다.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